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 그분을 영접하면 우리 인생이 살맛나고 우리 인생이 희망차고 우리 미래가 열려지고 인생에 고민되는 문제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크고 작은 인생에 수많은 문제들이 다가오고 다가오고 다가올 때에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한 것이 무수히 많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실 그이 이분은 메시아를 구약에서 면면이 오실 그분에 대해서 이사야도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계속해서 오실 것이다 오실 것이다 메시아 왕 선지자 기름 부은 제사장 역할을 다 감당해 낼 수 있는 왕중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터치했다고 살아난 것 의사가 아무리 치료해도 치료가 안 됐잖아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신비고 기적이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죠. 메시아이기 때문에 하셨다는 거죠. 나의 죄를 진노와 저주에서 사망에서 끊고 새 생명, 새 사람, 새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로 고백할 때, 진실로 고백되어질 때 우리 인생은 달라집니다. 변화됩니다. 꽁꽁 묶여있던 죄의 사슬로부터 해방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누구보다 세례요한보다 크니라.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이다. 그러므로 시시하게 생각하면 안 돼. 본인의 길에도 푸대접하면 안 돼요. 자기를 멸시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자기를 함부로 하면 돼요.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기만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것은 너무 시시한 거.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멋 찌고 가치 있는 영생을 살아내는 거죠. 세례요한보다 크다고 한 이유가 뭘까요? 메시아 되신 예수님과 어떻게 동행하고 함께하고 어떤 관계 속에 살아가느냐. 그래서 예수님 잘 믿는 것이 최고의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주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요한보다도 더 위대하고 더 훌륭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세례를 통해서 이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증표가 세례인 거예요. 그 세례요한이 그걸 세례식을 베풀게 됐다. 이게 세례. 이 바리새인의 뜻은요 원뜻은 분리하는 사람들 율법을 준수하고 11조 금식 기도 생활을 철저히 했던 대단한 사람들이었어. 근데 문제는 형식과 외식에 치우쳤죠. 바리새인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판단, 정죄, 공부했다고 성경 공부한다고 제자 훈련했다고 남보다 많이 한다고 그 잣대를 내 기준에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평가하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메시아를 받아들여서 우리 인생이 정말 신바람 난 인생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